글로벌 시장 속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리서치 팀의 김진영 연구원 함께합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중국 시장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확인해 보고 그에 따른 ETF까지 여러분과 함께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연구원님, 현재 중국 증시가 좀 회복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어떻게 좀 긍정적으로 의미 부여해도 되겠습니까? 네, 사실 이제 중국 증시가 이제 지난해 뭐 11월, 12월 계속해서 이제 무역 협상 관련 기대감도 유입되고 또한 뭐 제조업 지표들이 잘 나오면서 상승세를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이제 연초에도 강한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데 사실 지난해 이 시점을 되돌아보면 중국 증시 지난해 초에도 많이 상승했다가 중간에 다시 하락하다가 연말에 다시 반등하는 이런 좀 상반기 좀 많이 오르고 네. 하반기 좀 빠졌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났었고요. 네. 지금도 그렇게 의미 있는 좀 반등세가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보면 중국 시장에도 완전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얘기하기가 지금 뭐 1단계 무역 합의인 거고 네. 이런 문제가 앞으로도 뭐 계속해서 지속될 거고 네. 어제 뉴스 기사도 얼핏 보니까 네. 중국 관련된 이제 관세 관련해서 네. 트럼프 대통령의 그 대선 이후까지 그 관세 네. 부분이 또 연장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도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계속 괜찮아질까요? 네, 사실은 이제 장기 관점에서 보자면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이런 문제가 어떤 양국의 패권 싸움이고 갈등 범위가 기존에서 이제 드러나고 있는 무역, 뭐 관세 이런 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뭐 경제에서 기업 그리고 뭐 외교, 안보로 다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단기간 해결 가능한 문제는 원래부터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좀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는 부분들에 이제 시장이 좀 집중하면서 네. 상승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고 또한 특별히 이제 농산물 뭐 구입 확대라던가 최근에 위안화를 일부러 절하하지 않겠다. 네. 뭐 이런 중국 정부의 입장들 그리고 작년 말에 이제 얘기했던 단계적으로 시장을 금융시장을 좀 개방하겠다. 이런 이슈들이 결국에는 좀 단기적으로는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별히 올해 또 초부터 사실 지난해 말에 좀 증시가 오르고 또 제조업 지표 좀 잘 나오면서 올해의 어떤 통화정책 완화 강도가 어떻게 될지 좀 의구심이 있었는데 올해 초에 바로 지준율 인하부터 시작해서 인민은행의 어떤 통화 완화 그런 스탠스가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또 무역 분쟁의 단기적 해소 기대감과 맞물려서 증시의 상승 모멘텀으로 좀 작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시장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쭉 나눠보고 있는데 제가 지금 기사 하나 봤더니 우리 또 김진영 연구원님이 상을 받으셨네요. 네, 베스트 애널리스트 요 이제 상에서 ETF 부분에 있어서 우리 또 김진영 연구원님이 최연소로 와 사진도 되게 잘 나오셨어요. 축하드려요. 아, 감사합니다. 역시 사실 저도 ETF 관련해서 이게 약간 좀 시장에 눈을 뜬 게 김진영 연구원님과 함께하면서 관련된 보고서 되게 많이 봤거든요. 제가 그래서 앞서서 제가 질문 드렸잖아요. 아니 이런 많은 자료들을 다 어떻게 찾으시냐 그래서 질문 드렸는데 열심히 하신 만큼 또 이렇게 성과도 있네요. 축하드려요. 민망하시죠? 갑자기 얘기 드리니까. 어쨌든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또 채팅창 통해서 축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중국 시장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자면 시장이 괜찮아지려면 이제 유동성 부분도 좀 받쳐줘야 되는데 이 부분은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정부가 올해 초부터 또 지난해 말부터 사실은 이런 대외적으로 어떤 금융 개방이라든가 유동성 공급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유동성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이제 뭐 증시의 어떤 연착륙을 유도하는 그런 정부의 경제 방어, 경기 방어에 대한 의지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기대해 볼 만한 이슈고요. 그런데 좀 한 가지, 어제 사실은 이제 미국 증시가 막판에 상승을 좀 다시 후퇴했던 이유가 미중 1단계 합의,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그런 의구심이 좀 유입됐었잖아요. 네. 그리고 또 1차 무역 합의에서 이제 이후에 어떤 페이퍼, 80페이지 이상에 달하는 그 페이퍼에서 어떤 식으로 어떤 결론이 진행될지 네. 이 여부에 좀 집중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PPT로 보여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저희 홍록기 연구원 중국 전략 담당 이제
NLST가 최근에 작성한 자료를 좀 인용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사실은 1차 무역 합의에서 어떤 관건이 될 수 있는 어떤 농산물 수입 관련된 뉴스 한 번만 좀 짚어드리고 싶은데요. 네. 사실 이번에 2천억 달러 이상의 어떤 농산물 포함해서 중국산 제품을 이제 미국산 제품을 중국이 좀 구매해주는 그런 조건으로 이 합의가 좀 진행되고 있는 네네.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그러면 지금 오른쪽 차트에 보시는 것 같이 2020년 중국의 대미 수입이 거의 과거 연도 대비해서 두 배 가까이 좀 그러네요. 상승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과연 이게 이행 가능할까 이런 데 과도하게 의심이 많고 사실은 정말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될 수 있는 거는 이제 이게 2년 정도의 합의 기간이 있는데 네. 과연 이제 미국 기업들 농산품 농가들이나 기타 어떤 제조 기업들이 과연 이 약속, 시진핑과 트럼프의 이 구두 약속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믿고 그럼 캐파를 늘려야 되는 거거든요. 약간 불안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그게 과연 늘려서 이게 또 말이 좀 달라질 수 있고 그쵸. 트럼프의 재선 앞두고 계속해서 이제 좀 말이 많이 바뀌어졌던 맞아요. 그런 과거 경험상 때문에 정말 이 물량을 늘리다기보다는 그래서 쓸 수 있는 방법으로 한 가지 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금액. 결국 네 금액을 좀 확대시키는 부분 그쵸. 그래서 계속해서 좀 얘기 나오는 부분들이 위안화 강세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고 미국에서도 이 미중 합의의 어떤 전제 조건 이제 위안화에 대한 어떤 환율 이 물분들을 굉장히 유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라고 그렇죠. 얘기했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서 이제 위안화 계속 강세 가면서 사실 중국 증시 같이 올라가고 이에 따라서 사실 신흥국 증시도 동반 상승이 좀 그렇죠. 보여지고 있거든요.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이라도 올해 좀 중국 증시를 좋게 보는 그런 시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간 기준으로 보면은 결국에는 지난해처럼 네. 본토 비중이 좀 높고 내수 비중, 금융 비중이 높은 그런 투자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단기적으로 보면은 역시나 이제 성장주의 어떤 비중이 많은 신천증시나 뭐 차이넥스트 중국판 나스닥이라 불리는 이런 차이넥스트 시장에 상장된 어떤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도 계속해서 유입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작년 중국 시장의 지수별 성과를 좀 점검해 보고 올해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이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의 시장별 성과는 어땠습니까? 네, 작년 성과를 페이지 하나로 네.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실 중국은 좀 특이한 시장인 게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만 모든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장되어 있는데 그쵸. 중국은 중국 특성상 굉장히 분산 상장되어 있잖아요. 그쵸. 중국 상해 종합 상해 거래소, 또 심천 거래소, 거기에 이제 홍콩이나 뭐 미국 그리고 심지어 싱가포르에 상장돼서 이렇게 분산 상장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추종하는 지수 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뭐 차이넥스트 아니 푸찌 뭐 차이나 지수, CSI 300 지수, 심천 상해 종합 지수, MSCI 차이나 많이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MSCI 차이나도 차이나가 있고 차이나 A주가 있고 굉장히 다양한 지수가 있고 거기 벤치마크 수익률을 그래서 봤더니 지난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상승세를 보인 43.8% 상승한 것은 이제 차이넥스트 중국판 나스닥으로 불리는 이런 차스닥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이 지수가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고 그 다음이 푸찌 차이나 A50 그다음 CSI 300 심전종합 그 다음에 MSCI 차이나 A주였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좀 가장 좀 부진한 10% 정도의 수익률을 올렸던 것이 푸찌 차이나 50, MSCI나 이렇게 보시면 조금 딱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기가 어렵지만 좀 차이점을 보면은 좀 안 좋은 수익률이 있는 쪽은 A라는 숫자가 A라는 그 알파벳이 없죠. 네. 그러니까 결국 A는 이제 본토 증시에 상장된 거고 사실 이제 MSCI 차이나나 푸찌 차이나 50 같은 경우는 중국 기업이지만 이제 홍콩이나 해외 증시에 상장된 그런 기업들 그리고 중간에 이제 가장 좋았던 차이넥스트 중국 본토에 상장돼 있지만 좀 기술주 비중이 굉장히 높은 그런 신성장 산업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A주와 또
신성장 산업들이 가장 수익이 높았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네. 이제 ETF로 이제 어떻게 접근하냐라고 이제 그것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 그쵸.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중국에는 다양한 벤치마크 지수, 중국 투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수들이 있기 때문에 ETF들도 요 추종 지수가 굉장히 다양하게 상장되어 있고 그 추종 지수별로 각각의 ETF마다 업종별 분산이라든지 어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하나하나 유심히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좀 선별적인 투자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여기 페이지에 좀 정리를 해봤는데 네. 보시면 뭐 CSI 300은 상해 A주의 비중이 좀 좋고 그중에 CSI 500 지수는 신천 A주의 비중이 좀 높고 때문에 같은 CSI에서 만든 인덱스라 할지라도 300지수냐 500지수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고요.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MSCI 차이나 A, 그 다음에 차이나, 푸찌 차이나 A 50, 그냥 푸찌 차이나 50. 그리고 MSCI와 푸찌의 차이는 뭐냐 하면 푸찌는 뒤에 50이 좀 붙어 있잖아요. 네. 결국 상장 종목수가 50개로 좀 국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종목 개수는 MSCI에 비해서 좀 적다. 적은 편 이런 식으로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중국 관련된 티커 그리고 어떤 지수를 추종했는지 같이 좀 분류를 했습니다. 보시면 대표적으로 가장 첫 번째 있는 FXI라는 티커를 가진 ETF 네. 같은 경우는 추종 지수가 FTSE 차이나 50이어서 올해 연초에 대비해서 좀 수익률이 올랐지만 많이 오르는 못했죠. 여기 지금 스크린에 나오진 않지만 지금 네.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네. 뭐 KWEB 같은 경우가 KWEB라는 걸 가진 티커. 추정하는 것이 이제 CSI Overseas China Internet. 요거는 이제 해외에 상장돼 있지만 좀 인터넷 기술 관련된 중국 관련돼서 중국에서도 이제 성장주 뭐 헬스케어나 IT 관련된 그런 업종에 대한 되게 관심이 많아지고 또 중국 정부에서도 이 혁신 기술을 가진 기업들을 좀 육성하려는 그쵸.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이런 기술 관련된 그런 좀 업종에 집중하는 어떤 ETF, 중국 ETF들도 굉장히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제 추종 지수 그리고 분류가 어떤 좀 대형주에 투자하는지 네. 뭐 경기 소비재에 집중하는지 이런 것들에 좀 참고를 차별을 두셔서 한번 참고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요거 자료가 지금 우리 키움증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죠? 요거를 네 올릴 ETF 거기 항상 네, 홈페이지에 보면 ETF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자료를 보시면 자세하게 더 나와 있는데 각각의 지수마다 업종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차트로 또 설명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에도 사실 우리 시장도 신흥국증시에 포함이 되는데 앞서서 잠깐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중국 시장의 회복과 함께 신흥국증시도 굉장히 좋았다라고 하셨잖아요. 상반기 그러면 어떻게 신흥국 시장에 대한 계속된 훈풍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위안화가 계속해서 좀 강세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한다면 이런 거에서 이제 동반해서 신흥국 증시도 이제 좀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물론 이제 저희 키움증권 투자전략팀 뷰 따르면 달러가 추세적 약세 가능성은 사실 굉장히 제한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연간으로 좀 변동성이 계속해서 유입될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달러의 강세 추세적 약세 뭐 좀 약세 폭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어서 사실은 달러가 많이 약해지면 신흥국이 반등하고 이런 가장 이론적인 원론적인 그런 네. 그림들 생각하시는데 그렇다기보다도 신흥국은 이렇게 지난해 굉장히 그동안 많이 눌려있던 그 낮아진 밸류에이션 그리고 많이 눌려있던 주가가 어떤 이익 개선 그리고 어떤 경기에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면서 그리고 또 이런 환율 모멘텀을 받으면서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 이런 식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관련해서도 신흥국도 ETF로 투자하실 수 있게 좀 리스트를 정리를 했습니다. 네. 신흥국 전반에 투자할 수 있는 ETF가 있고 네. 관련해서 보는 뭐 러시아나 브라질, 베트남, 인도 그리고 국내도 각각해서 미국 상장된 ETF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우리 신예 베스트 애널리스트의 또 이름을 올리신 ETF의 여신이 될 것 같습니다. 김지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이미 여신이신 거죠. 이미 여신 되셨습니다. 김지현 연구원님의 앞으로 행보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